안녕하세요, 런세글 컴팔로입니다. 오늘은 라이더들이 2만원, 3만원씩 하는 양말을 신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말에 신경쓰는 많은 라이더들이 즐겨 찾고 있는 브랜드 위풋. 예전 루나틱에서도 여러 번 추천드린 제품이라 많은 라이더들이 알고 있고 찾아서 신고 있지만, 아직 이 양말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대체 양말 하나에 25,000원이라는 가격을 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일주일간의 프로모션 기간 동안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뭐 만원대로 구매 가능하니 충분히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 그 전에 일반 양말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가격을 내고도 구매해서 신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가 기능성 양말에는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퍼포먼스 향상과 편안한 착용감인데요. 우선 눈에 가장 쉽게 띄고 바로 와닿는 퍼포먼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위풋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바로 논슬립 미끄럼 방지 처리입니다. 바닥에 보면 폴리우레탄 재질로 만든 독특한 문양의 미끄럼 방지를 볼 수 있는데요. 문어 빨판에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한 위풋 고유의 특허 기술로 시중에 나와 있는 미끄럼 방지 관련 제품 다 조용하게 만들고 독보적으로 팔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아웃 솔루션 채택. 이렇게 양말 바깥쪽만 논슬립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안쪽도 교차되게 논슬립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덕분에 딱 신어서 바닥에 닿았을 때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서로 완벽하게 교차하면서 평평해지죠. 타사의 이물감 넘치는 미끄럼 방지 양말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문어 빨판 기술이기 때문에 물기에 강합니다. 물이 라이더들의 발은 금방 땀이 나게 되고, 일반 실리콘으로 처리한 미끄럼 방지는 물이 묻고 나서는 오히려 미끄럼을 가속화시킵니다. 물기가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위풋의 논슬립 양말은 클릭 슈즈 내에서 안정적인 발의 힘 전달을 도와주는데요. 정말 죽어라 보아 다이어를 조이면 발이 딱 고정되겠지만, 아마 30분도 안 가서 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태고 적당히 조이면 생각 이상으로 발이 여유있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논슬립 처리는 적당한 조임에도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또한 이번에 신형 위풋은 엄지에도 논슬립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프린트를 칠 때 또는 강한 페달링을 할 때 엄지 발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약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착용감 관련해서도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면소재 양말과는 달리 기능성 양말인 위풋은 라이크라 소재로 양말을 만듭니다. 라이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스판덱스의 대표적인 상표 이름인 라이크라는 라이크라, 엘라스틴, 스판덱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신축성 좋고 피부에 친화적인 소재입니다. 몸에 착 감기는 신축성과 탄력 때문에 실제로 여성용 속옷이나 레깅스처럼 피부에 가장 밀접하게 붙는 곳에서 이 라이크라 소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위풋은 이 라이크라 소재를 가지고 양말을 제작했는데요. 보건력이 좋고 신축성 있는 소재답게 쉽게 잘 늘어나고 발에 착 달라붙어 발의 근육을 잘 잡아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양말이 발에서 놀지 않아 마찰로 인한 물집도 안 잡히니 자전거, 축구, 러닝, 등산 전반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이크라는 현수성 수준이 높은 소재입니다. 이 발은 물을 잔뜩 머금는 면소재와는 다른 느낌을 제공하는데요. 라이딩 중 생각 이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우리의 발에서 땀을 빠르게 배출시켜 날려버림으로써 수분을 조절하고 발을 가능한 뽀송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추가적으로 위풋은 바이오맥스 원사를 포함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쾌적한 착용감을 더욱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이러한 기술 차이 때문에 기능성 양말을 찾게 되고, 뭔가 오늘 힘든 라이딩을 나가야 하거나 열심히 라이딩을 하고 싶은 날에는 어김없이 위풋에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풋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프로모션 기간을 가지고 위풋 논슬립 미드삭스와 위풋 논슬립 스니커즈 두 종류를 묶어서 각각 두 컬레씩 총 네 컬레 기준 소비자가 96,000원을 50% 할인된 가격인 48,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구매 프로모션 코드는 루나틱50. 구매 시 할인 코드를 적용해서 가능하면 가성비 있는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풋 양말에 대해서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양말 발목 길이에 따른 구별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크루삭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신는 약간 긴 발목의 양말로서 우리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신는 라이더 양말 높이입니다. 두 번째로 이보다 조금 짧은 미드삭스. 라이딩부터 일상용까지 가장 자주 손이 가게 되는 양말 높이로서 발목을 안정적으로 감싸주는 높이입니다. 일반적인 발목 양말 높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간편하고 힙하게 신는 스니커즈 삭스. 이건 발목 아래 복숭아뼈를 감싸주는 높이인데요. 양말을 신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점을 챙겨가면서도 자정 라인을 최소화하고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라이딩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이 스니커즈의 경우 발 뒷부분을 보강해서 우리 클릿 슈즈의 딱딱하고 거친 부분으로부터 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주기 때문에 발목이 좀 짧더라도
타 제품과는 달리 벗겨지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로라 돌릴 때는 무조건 스니커즈를 신습니다. 금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미드삭스 두 컬레, 스니커즈 두 컬레 총 네 컬레 기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 할인 코드는 루나틱50입니다. 만약 크루삭스를 구매하시길 원한다면 30%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 루나틱을 활용해주세요. 개수에 전혀 상관없이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크루삭스에는 윗분 로고 말고 코리아 에디션도 있는데 이거 참 이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할인받으면 괜찮은 가격으로 떨어지니 한번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윗분 양말을 신은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양말 내구성은 정말 검증된 제품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라이센 루나이세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